아우, 아우타르케스. 따라합시다. 아우. 뭐라고요? 형님이 아니고 아우, 아우타르케스. 이건 좀 기억해요. 집에 가서 아들 딸한테 너 아우타르케스를 아냐? 딱 이렇게 물어. 헬라어로 너 아우타르케스를 아냐? 영어로는 컨텐트먼트. 만족이래, 만족. True contentment comes from Jesus Christ. 예수로부터 우리가 만족이 오듯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의 그 뜻은 뭐냐? 당시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금 막 집이 어지러워지고 애들 저도 우리 양메리 간사 애 보니까 아 힘들더라고. 영상에 나온 거는 제일 잘 나온 걸 올리는 거야. 코 흘리고 막 밥태기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내가 기저귀 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 기저귀 똥도 묻어 있고 막 이게 막 그런 거는 안 보여.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, 그렇지? 근데도 그것을 만족하면서 즐겁게 하더라고. 그리고 자기는 애를 5명 낳은대. 아빠의 마음은 마음이 아프지. 애한명 낳는 것도 막 힘들어서 막 저항절개하고 막 이게 나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. 아빠 막 그러면서 그래 내가 대신 낳아볼까 막 그런데 5명 낳는데 지금 막 즐거워하고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대. 할렐루야. 자기 아버지 이 에녹 전사도 학교 공부할라 또 아내가 힘드니까 자기도 돌봐주고 참두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나는 너무 즐겁다. 내가 우리 장인어른 생각나더라고. 장인어른하고 딱 제가 이 김문하 목사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러 이제 가서 이제 장인어른을 딱 보러 갔는데 장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어. 왜냐하면 전도사 집도 없어요. 통장도 없어요. 그냥 있는 건 열정밖에 없어. 할렐루야. 할렐루야밖에 없어. 주여 삼창밖에 없어. 주여 삼창밖에 없어. 그래 검정고 출신이라고 뭐 집안에 논 있어 바 있어. 아, 집도 결혼 준비가 나띵이야 나띵. 따라합시다. 나띵을 고백하며 에브리띵이 됩니다. 할렐루야. 오늘 나띵 좀 고백해봐. 여러분 조금 있는 건 맨날 그냥 그러지 말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. 이 추수감사절에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. 이 2023. 이건 기적 같은 계절이에요. 예수님 가까이 온 발자국이 오는 계절에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. 사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휴거할 수도 있고 이게 엄청난 계절이라니까. 할렐루야. 잘 갖고 여러분 좀잘 가꾸시기 바랍니다. 아멘. 멋지게. 그래가지고 이게 결혼을 장모님이 반대하시고 왜냐하면 딸 생각하니까. 근데 장인어른이요. 우리 장인어른이 저처럼 자주 성가했어.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학을 졸업하고 7개국을 하죠. 7개국. 장인어른이 뭐 한다고요? 7개국을 하신다니까. 그리고 외국에 바이어 일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반대 장인어른이 딱 보더만 양 전도사님 또 집사님이시니까 양 전도사님 결혼 허락하겠다고 그러더라고.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래가지고 딱 한 가지 내가 장인어른 편지 쓴걸 내가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썼더라고. 나는 지금 다 잊어버리는데 편지를 썼어. 편지 내용이 뭐냐? 전도사님, 사랑하는 아내를 울지 않도록 해달라고. 자기 딸을 울지 않게만 해달라고.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. 그거를 편지를 늘 써주고 격려해주고. 다른 건다 괜찮다고. 야, 정말 제가 장인어른이 이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얼마나 잘 돌본지 설거지도 다 해주고 아침 다 하죠. 우리 아버지는 설거지 없어. 할렐루야. 밥 차려. 밥 가져와. 가지고 막 초반전에 저희 아니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힌 거 알죠? 할렐루야. 나는 하늘로서 임냐고 그래서 막 그랬다니까. 자우가 중요한 건이 추수감사 계절에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도록.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우타르케스 이 자족이 오더라고요.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. 진짜 진짜 이거는 제 속을 다 보여주고 싶어.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. 우리 김용자는 오늘 장로 임지식 받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. 이 일산 이 본부교회가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만 교회 넘는 교회가 문 닫았는데 이 교회는 여기 처음 왔을 때 거미줄이 이렇게 많고 물이 막다 떨어지고 그냥 막 세상 말로 귀신이 나올 정도로 막 그런 데인데 청년들이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 주인 이 경미로 나온 이 주인이 미술학 원장님인데 아니 목사님이 고치다가 수리하다가 못 사거나 아니면 이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. 이거는 주의 성전이니까 우리가
헌신한 건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33억을 냈는데 26억에 샀다니까. 그것도 융자 18억을 또 융자를 해주더라고. 지금은 이제 이게 땅값이 오르고 더 커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값을 묻지 마라. 할렐루야. 묻지 마라. 할렐루야.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.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자족하시라고. 제발 자족 좀 하셔. 자족하냐 하는 사람은 늘 만족이 없는 사람은 불만이야, 불만. 여러분 탈북하신 우리 여기 자매님도 계신데 저 자매님 보면 늘 만족하시더라고.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. 한번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. 잠깐만. 네. 뒤로 한번 돌아봐요. 할렐루야.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. 할렐루야. 진짜 나 우리 이제 자매님 보면 제가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. 내가 시아버지 같은 마음이야. 근데 진짜 시아버지. 내가 지금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이야. 딸이 저 북한에서 넘어온 거야. 넘어온 거야. 너무 감사해서. 뭘 다 주고 싶어. 할렐루야. 근데 너무너무. 나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사단은 우리 마음에 불만을 줘요. 불만. 오늘 사단을 완전히 박살 내봅시다. 아멘. 추수 감사절은 이 어떤 세레모니 하나의 행사로 끝내면 안 돼. 진짜 감사가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요.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. 하늘 보좌를 움직일 거예요. 또 터져나오는 기도. 막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어. 기도. 요즘에 우리 정주정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. 할렐루야. 뭐 철하세요. 시끄럽더라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여러분 기도가 좀 시끄러워야 돼. 할렐루야.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옆사람 기도만 잔뜩 듣고 가는가. 그러면 저 집사님은 뭔 놈은 죄가 저렇게 많아서 울고 불고 난리든가.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다가 하나님 기모갔나 막 이러다가 끝나는가.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.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.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주셔요. 여러분이 앉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앉으면 그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. 그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야. 아멘. 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